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285. 근데 네. 아직 결제가 안 났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 아산 식구분들께서 네. 오늘 지금 민망하신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네, 편히 오시면 되는 거죠. 정남 이사님, 네, 정남 결제를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결제를 정남 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예, 김영진 예, 팀장님. 팀장님. 네. 예, 그리고 네. 예, 다른 분들은 네, 예, 결제가 나면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미리 감사드리고요. 예. 네, 네. 자, 캡스톤이 네. 후원을. 네, 네. 뭐, 완전 뭐 저희가 뭐 네. 뒤집어 쓰는 거지 뭐. 네, 네, 네. 하여튼 송은강 대표님과 캡스톤에도 늘 이 장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캡스톤 사무실에서 하니까. 네. 네. 더 오붓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후원이 없어서 아직 저희가 배너를 마련을 못했어요. 뒤에 나중에 배너를 좀 멋지게 하나 해서 네. 미래의 서 미래 후원자에게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네. 네. 자, 하여튼 다시 한번 네네. 모든 분들께 네. 감사드리고 네. 이 방송. 네. 방송 저희가 뭐 늘 보면 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네네. 숫자가. 네네네. 늘 봐주시는 분만 보는 것 네네. 같은데 네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네. 꾸벅! 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쫄투는 다시 시즌 8을 시작한 거고요. 지금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예, 아산 나눔재단의 건물 마루 180. 네. 마루 180 4층, 4층 캡슐 사무실을 하고 있어서 네. 방청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예, 방 자리에 모셔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꼭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오셔도 예, 좋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네, 미리 공 날겨주시면 네. 됩니다. 미리 오시겠다고 하시면 네. 예, 저희 서포터 분이 예. 도와서 여기 4층에는 함부로 들어오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엄격한 신원 인증을 저희 마음대로 거쳐서 네, 올라오시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대표님께 뭐 많은 질문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었어서 먼저 네. 질문을 드리고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일반 그룹으로도 가능하고 친구들 네. 혹은 이제 그 좀 아는 사람들끼리도 방을 만들 수 있다 네. 공부하는 거 같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옵션들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뭐 마이크 키고 서로 떠들면 그냥 떠들고 잡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옵션이나 기능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3학년 5반 뭐 이렇게 네네네.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마이크를 끄고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 그러니까 켤 수는 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그 마이크를 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아. 그래서 그런 소음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같은 반 친구들끼리는 뭐 원하는 같은 네. 방에서는 가능하다. 네. 네. 뭐 다른 기능들 뭔가 통제하거나 네. 서로 그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높일 수 있는 뭔가 아까 그런 아이템들 말고 네. 기능이 뭐가 뭐 있는 것이 있나요? 기능은 저희가 판매하는 ASMR 그런 네. 것들도 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만일에 그 방장들이나 그 매니저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네. 공부하는 게 되게 습관이 안 좋다 그러면 네. 바로 강퇴를 시키는 아, 있군요. 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네. 계속 뭐 본인 건 이제 졸아. 그렇죠. 근데 네.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시간 됐어. 그러면은 내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했더니? 공부할 때 방해가 되죠. 그렇죠. 내가 아. 집중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저런 사람도 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도 풀어지는 네. 네. 방장에게 권한이 있다. 방장과 매니저분들한테 권한이 있고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오. 매니저는 그래서,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면 아, 방장은 방을 만든 분들, 예. 그 온라인 독서실을 만드는 주인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매니저분들은 그 방을 관리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는 뭐 방장이 지정하나요? 아니면 그룹이 지정하나요? 아, 방장이 지정을 해 주시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그 공부하는 문화가 잘 돼 있는 방들은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이분들이 그 예치금 같은 거를 내는데 그게 되게 높습니다. 어? 네. 아니, 예치금은 그러면 그룹이에서 네. 받아주시는 거세요? 아니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받진 않고 있고 아. 다이렉트로 네, 통장으로 그러면 제가 그 써보진 않아서 아까 화면이랑은 봤는데 그럼 네. 아까 그 방들은 되게 여러 개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 방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있는 건가요? 그 아, 네. 16명이 뭐 6시간 공부하고 끝하면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기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 온라인 상의 하나의 온라인 아~ 독서실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거군요. 예를 들면 뭐 7급 공무원 시험 D-91 방. 네, 그럼 90일 네, 동안 하는데 90일 중에 우리가 저녁 뭐 8시에서 12시까지는 네. 꼭 방에 모여 하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은 낮에는 없지만 네. 한다거나 혹은 낮에도 시간 되는 사람은 들어와 있다거나 네. 이런 게 가능한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장도 존재하는 거고 매니저도 네.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방 한 방에 최대 인원은 16명이요? 16명까지죠. 아, 정말 온라인 스터디 그룹이네요 그러면? 네. 아, 네네. 자, 그 꼭 왜 공부방이어야 되나요? 네.
먹방. 예, 또는 네. 예, 같이 먹는 방. 예. 예, 예. 또는 뭐 같이 스타일링 하는 방. 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 같아요. 화장방 뭐 네.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확장성에 네. 대해서 혹시 네. 고민하고 계신지. 아, 원래 구름이에서 하고 싶었던 게 네. 함께하기거든요.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네, 거였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캠스터디라는 아, 공부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금 생각하거나 고민하신 거는 뭐 비밀이라 공개를 못 하시는 아니면 건가요? 우선은 저는 캠스터디 네, 스터디의 공부에 관련된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많네. 예. 그리고 지금 대표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미 그 화상 관련된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하고 계셨고 네. 이 서비스를 준비해서 하신 건 아까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MVP나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의 형태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한 1년 정도는 그 뭐 어떤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어떻게 이 방식이 맞다라고 판단하셨거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계속 봤는데 네.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요구했던 거는 단순했었거든요. 네. 정말 공부 기록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네. 행아웃이나 뭐 여러 가지 네. 뭐 스카이비나 이런 거를 썼을 때는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이 뭔가 같이 사용해야지만 이 캠스터디가 가능했었어요. 아,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는 구름이에서는 다 표시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그러면 그 말씀이네요. 그 사실 이미 그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쓸 수 있는 그 화상캠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부라는 걸로 완전 전용해서 쓰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네. 좀 불편하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네. 구름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제공해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를 같이 하는 캠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거에는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네. 아, MVP 네. 말씀하셨는데 한 2주 정도 걸려 가지고 그 네. 기능을 잠깐 만들어 가지고 네.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사용자가 거의 한 달 사이에는 뭐 거의 두 배씩 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보였었죠. 그러면 그래서, 어쨌거나 네. 그거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실행을 잘 하셔서 네. 어떤 방향성을 찾아내신 거네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그때 판단을 하고 네. 좀 더 네. 계속 기능을 추가하게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나온 질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대표님이 너무 자신 있게 이 특히 화상 챗 화상 캠에 대한 네.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세계 1등이다 기술은 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들은 어떻게 보면 전용 그냥 서비스처럼 하는 건데 우리는 웹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은 완전 깔고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웹에서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크롬 네.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접근성이고 예,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앱을 설치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다 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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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냥 크롬 브라우저만 있고 구름이.com만 입력하면 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그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능들도 요즘은 이제 오픈소스나 컴포넌트처럼 네.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적으로 그걸 제일 잘하는 뭐 지금 전 모르지만 떠오르는 회사가 스카이프 같은 회사가 네. 있는데요. 행아웃이라는 구글도 있고 스카이프 같은 데서 무슨 공개된 게 있어서 그 소스를 바탕으로 이렇게 수정이나 최적화를 잘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런 화상 영상을 웹상에서 보여주고 컨트롤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건지 아, 저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네.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건데 구름이가 가지고 있죠. 네. 아, 네. 그러면 그런 네. 엔지니어와 개발자분들이 내부에 몇 분 모여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의 예, 회사 이력이 어떻게 네. 대표님 개인의 네. 이력과 네. 회사의 네. 팀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아 저는 뭐 항상 그때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네. 그냥 네. 그렇게 네.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비주얼상으로 네. 보면 이미 그럼 하고 싶은 거 한 20년 이상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해오셨는지. 그냥 개발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화상회의 회사에 네.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있는 구성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나가서 그냥 회사를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구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개발자였습니다. 화상회의 네. 할 때 모였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네. 화상 영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가진 멤버들이 네. 처음에 모였어요. 그게 몇 분 정도 나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의 지금 있으신가요? 아,
3명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3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4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대략 14명의 구성은 어떤? 뭐 엔지니어가 주로 된다. 8명이 엔지니어고 네. 나머지 이제 6명이 네. 뭐 디자인하고 네. 그리고 서포트 해 주는. 네, 아, 그럼 그 8분이 거의 다 화상이나 이 영상에 관련된 거에 주 개발자라고 보면 되나요? 네, 화상에 관련된 분이 4분 정도고 4분은 웹 개발자들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그럼 봤을 때는 저 그 스마트폰에서도 잘 보이던데요. 네. 그러면 뭐 PC 기반 유저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모바일 기반 유저가 많은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포지셔닝이나 방향성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PC 기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 되게 많이 있고 네네. 또 독서실이나 카페에서도 노트북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점점 모바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PC가 80%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PC와 모바일이 6대 4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PC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노트북에서 노트북에 있는 그냥 네. 캠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데스크탑에 있는 약간 무슨 화상캠 이런 걸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신 건가요? 네. 아,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아까 크롬 브라우저가 없어도 작동을 하는 거네요. 구름이 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아, PC에서는 앱도 제공하고 네. 네,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고 다 네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도 네. 브라우저로도 가능하고 네. 또 별도로 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 브라우저는 뭐 그 사파리 이런 것도 아이폰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사파리는 애플은 안 됩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 상. 네, 애플은 이제 그걸 함부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플. 그러면 이외. iOS 버전은 혹시 앱을 만드실? 네, 있습니다. 아, 이미 있으시죠? iOS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공하고 다만 그 애플이 지원하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조금 네. 어려움이 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의 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독서실이 아니라 예,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고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누구나 들어와서 공부하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함께하기를 생각했지만 그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약간 그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걸 조금 말씀은 나누긴 했는데 자세히는 못 나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열몇 명이 하고 계시고 사실 이제 월 버닝 비용도 꽤 들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뭐 그게 투자가 됐든 뭐 BEP를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것만큼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그 원래 이상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아, 지금 네, 투자 네, 투자를 받으려고 그래서 쫄퇴 나오신 거고요. 네. 그래서 쫄지 말고 투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쫄지 말고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에게 네. 어필을 좀 해주셔야죠. 구름이가 이런 아까 뭐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장점이 네. 있고 이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뭐 좀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구름이가 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진짜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하고 같이 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투자자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저는 아, 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이제 네. 그거 식상하시다고 하시겠지만 네. 어, 저는 오늘도 너무 재밌는 네. 거였고 특히 대표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모드나 이런 게 얼굴에도 표현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엔지니어 기반으로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흥미와 이 가능성을 스스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말씀한 이제 월 버닝 구조나 사실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게 네. 잡힌 것 같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대로 지금 구성된 팀이나 멤버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기에는 매우 좋은 상황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드리면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아까 이제 투자 유치나 이런 게 필요하신 상황이니까 미래 비전은 물론 좋지만 1단계에서 예를 들면 투자하려는 VC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쫄지 말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포인트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말씀을 빼먹으신 걸 수도 있어서 마지막에 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 어릴 때 좀 공부를 저는 잘하다가 공부 성적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되게 그랬던 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여기 가끔 나왔던 그 지금 소맹의 이은우 부사장이 네. 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늘 고 한 이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놀고 이제 시험 전에 막 벼락치기를 같이 하는데 이제 국사 시험이 그때 한 두세 시간 남았을 텐데 저도 말씀하신 그거 되게 그랬던 게 형이 두세 시간 동안 저는 막 그 형광펜 치려고 하는 거 막 앞뒤로 가면서 막 정신없이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훨씬 잘했거든요. 그 친구가 딱 하는 게 2단원의 그 요약 개요 페이지를 보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한국사였다고 하면 뭐 고조선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다음에 단군이 홍익인간 정신을 퍼뜨리게 된 요지를 찾아본다. 라는 한 세 가지가 써 있으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내용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 남은 두 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요령이나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7급 공무원을 90일 동안 준비하는 방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합격한 한 세 분이 있으면 그 세 분의 기록을 남겨놨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실제로 인증해서 그 전국 1% 안에 드는 수능 준비생이야. 근데 이 친구의 한 달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그 공부하는 걸 보는 거는 다른 친구들이 아까 그냥 음소거하고 화면만 보더라도 아, 이 친구는 요약을 먼저 보고 개괄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진짜 훨씬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구체적인 포인트를 구름이가 장착하면 저는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예. 우등생이셨던 송 대표님께서 아, 저 우등생, 우등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 하여튼요. 대표님 뭐 저는 굉장히 뭐 훌륭한 사업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거. 네. 네 그리고 50, 60, 거의 60만 명이 그렇죠. 되는. 야, 이게 쉬운 일이 많았다. 아니죠. 아, 네. 예, 아까 제가 작년에 뵀었는데 MA도 10만, 5만 뭐 이렇게 예, 10만 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몇천 명이 지금 딱 쓰고 있는 서비스가 이게 야, 대단한 자기를 시간. 보여주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까지 도달한 건 어마어마한 일. 그렇지만 그 한 것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을 보여주는 데는 좀 약하다. 아직까진, 네. 예,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약하다. 네. 예, 그리고 뭔가 뭐를 해야 되지? 역량을 집중하거나 이런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는 조금 좀 실패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또 결국 이게 사업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긴 했고 여기까지 잘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것 이런 것에서도 좀 대표님께서 뭔가 설명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돈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완을 하셔서 가지 않으면 대표님이 저는 약간은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걸렸냐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랑 맞을 사람 따로 하잖아요. 아 물론 대표님이 굉장히 매력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자신감이 있으시죠. 그렇죠. 자신감 있으시고 한편은 자신감 맞죠. 네, 네,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투자자로서는 조금 뭐 보여주면서 따라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 네. 아 그냥 뭐 보여준 건 뭐 숫자밖에 없으면서 네, 그리고 네. 지금 다 적죠. 제가 보기에는 다 적자인데 지금 뭐 숫자 늘지만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네. 대표님께서 들으시고 포함해서, 네. 네, 대표님의 포함해서. 네, 오늘 출연하신 뭐 소감과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수익 모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네. 뭐 마지막으로 혹은 네. 뭐 네. 이런 뭐 온라인 그 스터디 모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지 네. 네. 마지막 한 네. 말씀 하시죠. 편하게 네. 네. 말씀 주시면 아 대표님 말씀을 듣고 다니니까 네. 머리가 하얘지네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좀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조언 해주신 네.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없는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찾아가는 네. 과정이 맞아요. 되게 네. 힘들고 계속 그 과정을 계속 겪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과정을 겪고 있음에도 겪고 있지만 저희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저희 팬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숫자로도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그 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더 강력한 회사가 될 네. 거라고 보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궁금하는 게 그 결국 송 대표님 말씀을 요약하면 제가 했던 얘기도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슬 서말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미 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예를 들면 구슬이 서말이고 꿰어서 보배까지 만들었으면 캡스톤에서 투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껴주면 안 되시는 거고. 근데 다만 VC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미래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익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나열된 것들이 많으니 테스트와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이제 주시면 되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예, 드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속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있죠. 사실은 네.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네.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출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자, 근데 오늘 네. 출연을 도와주신 분을 네. 제가 오늘 디캠프의 네. 임세롬 팀장님 네. 예. 네. 그 섭외하는데 굉장히 도움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디캠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네. 거죠. 많이 디캠프의 네. 작년 8월 달, 2018년 8월 달에 D-Day의 우승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직 지금 디캠프에 입주에 아 지난달에 아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아 이번 달에 나오셨군요. 1년 이래서 네, 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얼리 스테이지에 계시기 때문에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만큼 성과를 내는 회사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라서 정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같이 리드해서 갈 수 있는 뭐 VC나 이 스타트업 관계자분이 계시면 꼭 저는 구름이에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 필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까 모바일에서 한번 보면 네,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 연락이 잘 안 되시겠다 네. 그러면 저희 캡스톤으로 연락 네. 주시면 저희가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대표님, 네. 네. 예, 이강익 네. 대표님 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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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